배우 김강우가 지난 1일 폐막된 제25회 토리노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경의선으로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김강우는 지난달 26일 박흥식 감독과 함께 영화제 참석차 이탈리아로 떠났는데요. 시사회 후 세계 각국의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김강우는 상을 받은 것도 기쁘지만 영화 상영 당시 감정이입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김강우는 오늘 한국에 돌아와서 27일 개봉하는 영화 가면 홍보에 나섭니다.